자, 오늘의 카드 뉴스입니다. 게임업계가 올 한해도 모바일 시장에서 한판 승부를 벌일 전망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강자로 인식이 되고 있는 NC소프트가 2위 자리를 지난해 처음으로 넷마블에 내주게 되었는데요. 게임업계 판도 자체가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전환이 될 때 대응을 잘 하지 못해서 결국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수치를 확인해 보니까요. 작년에 기준으로 봤더니 NC소프트의 경우에는 8,38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반대로 넷마블은 1조 729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충격이 컸던 걸까요? NC소프트가 올 한 해는 자존심 회복에 나서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5월에는요, 헌터스 어드벤처를 출시할 예정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3분기와 4분기에는 두 개의 모바일 신규 게임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불스 모바일 한국, 그리고 대만 시리즈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리니지 모바일까지 모바일 쪽에 힘을 키우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넷마블 쪽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어떻게 차지한 2위 자리인데 역시나 30개 넘는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넷마블은 해외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상황이라서요. 대다수의 전문가들도 해외 시장 쪽에서는 넷마블이 조금 더 선방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존심 회복에 나선 NC소프트, 그리고 작년에 1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올 한 해 2조 원을 목표하고 있는 넷마블, 과연 어느 쪽이 올 한 해 2위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요? 치열한 싸움이 올 한 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TV로 보는 카드 뉴스였습니다.